예. 말씀하시죠. 안철수 교수님은 그동안 활동으로 보면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뭐 그런 분이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로 그렇게 출마하실 뜻을 이제 갖는다는 것은 아주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자면 오늘 여기 이제 원탁회의하고 야사당 이제 거듭고 이번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공동으로 전하기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아마도 야사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한나라당의 맛을 그런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마련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만, 그럴 경우에 암 교수님도 거기에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만약에 이제 그분이 그와 별도로 좀 독자적인 그런 길을 걷는다면 뭐 한나라당 후보에게 의구질의를 안겨주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지금 가시겠습니다.